네, 오늘은 짜장면, 오뚜기 짜장면, 이게 뭐 천만 개에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.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방금 한 입 먹었거든요. 총 4개 끓였고 한 개에서 반 개는 어머니 간식으로 드렸고요. 하나는 제가 썸네일 찍으면서 먹었습니다. 요거는 총 3개 반 분량이고요. 와, 지금 한 입 먹어봤는데 먹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자, 뜨거울 때 계란 노른자를 싹 엎어서 믹스 믹스 이건 뭐 씹을 게 없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고 완전 맛있어요. 완전 진해요. 그러니까 짜파게티 베이스에 좀 더 진한 맛? 통으로 수염 싸듯이 계란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 건지 훨씬 부드러운 느낌? 맛있다. 개인적으로는 면발은 그 짜파게티가 난 것 같아. 오뚜기 짜장면의 특장점은 스프예요, 스프. 소스가 맛있네. 소스가 조금 더 진해. 근데 가격이 되게 싸던데. 이게 내가 지금 네 봉지 들어있는 거 하나를 1980원 주고 샀거든요. 파김치랑 궁합 끝내입니다. 아, 쭉쭉 떡이 좋네. 파김치 안에 있었어. 좀 뒤로 갈수록 느끼하긴 하네.
야식으로 먹기 좋은 거, 야식으로. 이거 짜장 라면에 제일 잘 어울리는 김치는 역시 파김치예요. 되게 먹고 싶겠다. 남 먹는 거 볼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짜파게티거든. 배불러도 먹고 싶어, 짜파게티. 남 먹는 거 보면. 개인적으로는 뒤로 갈수록 조금 니글거리기는 한데 김치랑 같이 먹으면 고기도 궁합이 발라서 딱 맞는 것 같고 짜파게티랑 비교했을 때는 면발은 짜파게티께 좀 나아요. 그 짜파게티가 갖고 있는 그 성질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맛의 퀄리티만 높인 느낌? 오늘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!